바보? 빨리 와! 늦지 마. 그나저나 우리 이 살인 사건이 얼마 만이야? 이야기를 나눠볼 영화 바로 마더입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이 살인 혐의로 몰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룰 영화입니다. 두 분은 보셨나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네. 워낙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영화라서 서면사님 어떠세요?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를 좋아해서요. 아~ 네. 개봉했을 당시에 봤습니다. 좀 네. 인상 깊게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그 조금 암울한 분위기이긴 했는데 그 모성과 그 뭐 범죄와 사이에 약간 이런 재밌는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서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분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서병사님 아실 것 같고 배병사님은 시작은 조금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가 이 조용하던 마을에 한 여고생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근데 사건 현장에서 도준이라고 쓰여져 있는 골프공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준이 아까 나왔던 원빈이 맡은 역할 이름이 도준입니다. 도준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 살인 현장에서 어떤 특정 인물과 관련된 물건이 발견이 되면 아마 유력한 용의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력한 용의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항상 어떤 범죄 현장에는 네.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네. 항상 범행 현장에는 그 범죄의 증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일단 가해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해자인지. 근데 네. 여러 흔적들을 찾아보고 여러 용의선상에 올리죠. 여러 후보들이. 근데 용의자들을 떠올린 상태에서 내사를 벌여서 네. 조사를 하다 보면 혐의가 밝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네. 피의자로 전환이 되다 보면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는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용의자가 아니라 그 목격자라든지 네. 참고인에 해당한다고 하면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범죄와 증거를 확보해서 범인을 확정하는 작업을 수사라고 하는데 네.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영화에서는 뭐 도준이라고 쓰인 골프공이 발견됐기 때문에 원빈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준의 엄마가 처음에는 그 동네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를 찾아갔었는데 지금 골프공, 이름이 쓰여져 있는 골프공이 발견되면서 그 변호사가 안 맡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이렇다면 그 다음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일반 국선 변호인도 있지만 법원마다 국선 전담 변호인이 따로 계셔가지고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논스톱 국선 변호인이라고 해서 구속 당시부터 선정돼서 공판까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그렇게 국선 변호인도 있습니다. 네.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기재하면 재판부의 재량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지정해 줄 수 있지만 또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배 변호사님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네. 예. 필요적 국선과 임의적 국선이라고 합니다. 그 필요적이라는 얘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국선을 말하는 거고 네. 임의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국선 변호사를 말하는데 국선 변호인이죠. 변호인을 말하는데 필요적 국선은 법원에서 어떠한 사건이면 직권을 선정을 해줘 버립니다. 네.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뭐 농아자이거나 네. 아니면 구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7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네. 그리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그 범죄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네. 법원은 바로 그냥 선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걸 무조건 선정을 해주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필요적 국선이라고 하고 네. 임의적 국선은 뭐냐면 이런 해당 방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던 사유가 없어요. 네. 없는데
피고인 스스로가 어떤 뭐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세요라고 청구해서 법원이 선정하는 것은 이제 임의적 국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옛날에는 이제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2003년 3월 1일부터는 선택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재판별별로 이제 국선 변호인 명단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명단을 보내서 원하시는 변호사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도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영화를 보면 지적 장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준의 지적 수준이 좀 낮은 걸로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저희 상담할 때도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좀 감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행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서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불가벌하도록 그리고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정 전에 형법은 심신미약도 필요적 감경사유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이런 잔혹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는 이제 또 피고인 피의자들이 생겨났거든요. 네. 그런 이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너무 거세지고 또 일부 범죄자들이 그거를 감형의 사유로 주장한 악용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자 그렇죠. 국민적 공분을 샀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는 2018년 12월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데 만약에 진짜 범인이 나중에라도 잡히게 되면 지금 도준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을 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네. 누명을 쓴 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네. 유죄 판결이라는 멍해를 쓴 거니까 유죄 판결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판결 없애는 제도가 바로 재심 제도. 재심. 저희가 우리 법률 방송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네. 무죄 판결에서 새로운 이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죄 판결 받게 되면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국가에다가 구금된 기간 동안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어요. 네. 공무원들의.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라고 하는 국가배상법이 있는데 보통 통상 판사, 판결하는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받아들여진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라면 공무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지었는데 네. 판사는 좀 더 엄격한 걸 요구해. 단순한 고의과실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네. 의도할 목적으로라는 그런 요건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를 상대로는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은 달라질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나중에 범인이 잡힌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소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고 영화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마더를 법률로 재미있게 재해석을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뭐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영화나 뭐 동화 등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과 함께 오늘처럼 재미있게 재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